이찬수 선수의 별명이 찬스박이 남다면은 오늘 이 순간 우리 선수 모두에게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자, 뭐 정말 말씀드렸으면 여기서 막지 못하면은 두 팀 모두가 사실 코트 시전 남에게 들러리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트 아웃사이더, 과연 어떤 팀이 아웃사이더가 될 것인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박찬수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요즘 그 큰 빚을 지금 그 지고 있는데, 그죠? 이 김병훈 선수가 박찬수 선수에게 빨리 갚아야 되는 빚이 있어요. 그렇죠. 자, 김병훈 선수가 최근에는 박찬수 선수를 한번 이겼지만은 진짜 가슴속 깊숙이 박찬수 선수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을 거예요. 예. MSL 때 뭐 생각나시죠? 최단 시간 안에 오전제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e스포츠 역사에 또 남을. 예. 그 피해자가 바로 이 김명훈 선수, 박찬우 선수가 가해자입니다. 예, 세 경기 다 합쳐서 예. 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도 안 돼. 예. 시간이었죠. 예. 진짜 그런 건 보험 처리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 예, 김명훈 선수. 참 가슴에 응어리가 쌓여있을 것 같고. 빨리 안 갚으면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 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해야죠. 예, 최근에 이겼던 한 경기도 성에 차지 않죠. 그렇죠. 자, 김경원 선수 보링풀 그리고 박찬수 선수를 자 또 맞췄어요. 박아만 없어요. 선택. 없어요. 김경원 깨스까지 가요. 네, 지금 중계부스 안에는 선수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 예. 김경원 선수가 오버러드끼리 만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네, 입모양도 보니까 뭐 좋았어, 뭐 잘 걸렸어, 뭐 이런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플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 이런 거 하니까 필요 없어. 뭐. 네. 자신감인가요? 어쨌든 김명훈 선수 표정이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자, 이미 오버로드가 왔을 때는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저질러진 이후 아니겠습니까? 자, 게스와 스포니프 역시 마찬가지 박찬수 선수. 아, 이게 처음에 정찰이 됐기 때문에 뭐 박찬수 선수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네, 그렇죠. 예, 13드럼 풀이 아니라고 한다면 12드럼 풀은 뭐 충분히 구드로에 대해서 막을 예. 수는 있거든요. 예, 지금 뭐 그 앞마당 먼저 간 것도 아니고 박찬수 선수도 그 생각이었어? 지금 뭐 아직 갚으려면 어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정원이 달려온다 하더라도 일단 자신이 앞마당에 먼저 해체를 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부드러운 여도 막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마당은 뭐 여차하면 그냥 네. 취소하면서 위쪽에 올라와서 뭐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고요. 김명훈 선수는 빠른 레어, 빠른 저글링과 빠른 레어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을 펼쳐줘야 됩니다. 네, 근데 먼저 발업을 먼저 누른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구드론을 시작을 하면서 레어 먼저 누르고 발업을 먼저 누르는 선수도 있는데 타이밍을 보니까 네, 발업을 좀 먼저 누른 것 같은데요. 여차면은 취소... 자, 언덕 아래 잡았고 예. 지금 발업을 먼저 눌렀다라는 건 박찬수 선수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드론까지 예. 네, 붙여나왔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8마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저글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발업 타이밍 때가 진짜 무서운 상황입니다. 박찬수 선수. 자,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예. 삐끗하는 순간 해처리 끼고 빙글빙글 지금 사람 싸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예, 일단 지선 수기 뺀 것도 상당히 표정을 주는 거예요. 발업 됐어요. 발업 됐어요. 발업 됐어요. 수정. 자, 김병호 선수 자, 앱도 추가적으로 오고 있고요. 그렇죠. 긴장이 끝난 돌던 순간 들어올 줄 압니다. 들어올 줄 압니다. 예. 자, 저글링 큐도 바로 스피드업 저글링과 함께 근데 저번에 잘 싸웠어요, 찬스박이. 예. 위로 갔어, 예. 자, 잘 싸워줬고요. 드롭이 얼마나 줄죠? 다음에 됐으니까 계속 흔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레어를 못 가고 있는 상태예요, 박찬수 선수는. 박찬수 레어 못 가고 있고요. 김명훈 선수는 저번에 발업된 걸로 더 성과를 거둬가야 됩니다. 드롭 한 개 잡은 거 가지고는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발업된 건 박찬수고요. 자, 이번에 상황 바뀌었습니다. 공에는 박찬수도 왔어요. 링크에서 지키면서 성크 콜로니까지 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딱 김명훈 선수가 저글리 두 마리만 몰래 숨겨놨었으면 괜찮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테크트리 자체는 빠르기 때문에, 뒤에는 김명훈 선수한테 먼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저글링 러시아 막아낸다면요. 대회가 지금 서클하지 못했는지 아는 상태. 리크 내주면 안 돼요. 절대 크면 되는 건 안 됩니다. 예. 서클 완성되느냐 마느냐. 자신의 상대보다 테크 빠르다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면 예. 그렇죠. 절대 안 됐거든요. 예. 완성됐어요. 자, 스파이더 테크 타고 있는 김명호 선수. 예.
아, 저 근데 입구 쪽에 있는 석쿨룸이 하나가 너무 큰 힘이 되네요. 그러게 바로 예. 보험이라는 게 보험. 사실 챔버 짓고 방어해주면서 저글링으로 계속 찔러야 되거든요. 묻지 말고. 입구 쪽에다가 지금 석쿨룸을 지으다 보니까 예. 이거는 저글링으로 찌르는 선택도 쉽다니 못해요. 자, 석쿨 하나가 든든한 장벽 역할을 예. 해주는 가운데 자 일단은 파이어가 너무 예 테크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예. 파이어가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입구 쪽에 선컬론이 있기 때문에 저글링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만한 생각 김병호 선수가 할 수 있고요. 저글링도 뛰어옵니다. 예 저글링으로 뛰면서도 예, 지가 불안하지 않죠. 야 김명우 선수가 머리를 많이 썼는데요. 파이어 완성되면 예. 딱 라바 모이고 난 뒤에 뭐 뮤탈리스크 찍을 것이다. 아 물론 박찬 선수가 오버로드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이고 예. 야 드러나나 예. 그렇죠 박찬 선수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약종 드론 팍팍 약종 드러나나 드론 팍팍 찍어주면서 방어해야 돼요. 야 김명우 선수 오 예 좋습니다. 움직임 굉장히 좋고 일단 그 무탈리스크 찍혔고요. 스포 코너리가 하나씩 완성된다 하더라도 틈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저글링 강요하고 있는 김명우 선수입니다. 예 네. 여차면 아 좋아요. 여차면 자 선수가 딱 양쪽에 하나씩 두 개 정도씩 방어를 아까 두 개 정도씩 건설하면서 방어해주는 게 낫지 어설프게 지었다 어쨌든 맞고 나서 스파이어 테크까지 올라가면은 박찬 선수 좋은 거거든요. 네. 아직도 스파이어가 지금 네, 뭐 스파이어까지 올리고 아직도 예, 네, 뭐 일단 저그라 종주 자체가 드론을 소비하면서 크리콜론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네, 스파이어까지 동시에 올려버리면 자원이 부족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단은 방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박찬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좋아요. 예. 스파이어가 지금 당장 빨리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방어만 해줘. 어차피 상대방이 헝그리한 상황에서 원해 처리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게 더 급선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걸 후벼 파야 되는 김명호 선수 그렇죠. 입구 쪽으로 이제 저글링 돌파를 위해서 예 뮤탈리스크 계속 컨트롤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진짜 집중하고 있어야 돼. 박찬 선수 한 순간에 이제 밀려버릴 수도 있죠. 저글링 둘을 떡밥 던져주고 네. 저글링 쥐어주고 있는 김명호 선수입니다. 네, 김명호 선수 무탈리스크가 먼저 뽑혔고 많이 모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분명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거 파워가 굉장히 탄탄해요. 네, 김명호 선수가 뮤탈리스크 이제 어느 정도만 생산을 올라왔어요! 해준 뒤에 예. 저글링을 계속 뽑는 게 낫고요. 박찬 선수는 공진해준 턱콘콜론이 그냥 하나 안전하게 지어놓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아니면 저글링을 이런 선택하든지요, 그쵸? 예. 무탈리스크가 숫자가 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저글링이 없습니다! 저글링이 없습니다! 네, 저글링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어쨌든. 예. 저글링으로 게스통이라도 툭툭 때려야죠. 예, 지금 무탈리스크 한 개 한 개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김명호 선수 컨트롤에 집중력 높여줘야 돼요. 예. 자, 가난하거든요. 예, 원의 처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캐스.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김명호 선수가 앞마당을 따라가주면서 투캐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글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공격 가게 되면, 공격이 또 왔을 때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 지금 괜찮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좀 더 줘야 되거든요. 한 마리. 네, 이거. 두 마리. 네, 이거 박찬우 선수가 방어 건물을 아낌없이 지었던 것이 점점 자신 쪽으로 주도권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스파이어를 지금에서야 올리고. 설마 세 마리. 잡았어요? 네 마리까지 가죠. 아, 이거 큰데요? 네 마리? 설마 다섯 마리가. 네, 근데 뭐, 그래도 안마당에 드론이 좀 있어서. 트레스가 또 올라갔어. 이거 여섯 마리예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더 큽니다. 이게 더 커요? 네, 어쨌든 투회 처리 상태 유지하면서 스포컬러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역습에 대한 대비도 다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자, 해처리 찔렸어요. 이게 더 아프네요. 아, 김명훈 선수가 이거 진짜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못치셨네요. 스파워 아, 이제는 뮤탈리스 나오기 시작했어요. 투캐스 두께서 투의 처리 모든 것을 앞서가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아, 박찬호 선수 급하지 않았네요. 경기 운영 아주 여유롭게 했던 것이 네, 결국에는 자신 쪽으로 경기 가져오는 상황 만들어가고 있어요. 잠시 후 이제 바통이 넘어가죠. 예, 무탈리스크 딱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상대방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예. 네, 턴이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진짜 저글링으로 들어 한 6마리라도 잡아준 것이 김명호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해처리가 지금 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은 자원, 지금은 뮤탈리스크 찍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자원은 없을 겁니다. 그 자원, 스콜지로 그냥 환산을 해서 미네랄 별로 안 들잖아요?
쭉 한 바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공격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네. 네, 스커즈를 좀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 공격을 네. 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렇죠. 만약 공격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스포어 컬러니와 선큰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공격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스쿨즈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김명훈 선수가 컨트롤 한 번이라도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네. 이 경기 진짜 그르치게 되는 거고요. 자 선큰 하나 있기 때문에 저글링 가지고 이제 좀 발목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발목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 네 드론을 좀 많이 잡히긴 했지만 네 뭐 이 정도 원래 저글링 이렇게 헝그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박찬호 선수 자원적인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무탈리스크 숫자에서도 점점 맞선다는 확신이 들면은 대량의 이 스커즈 학살, 스커즈로 상대방이 무탈리스크 학살하면서 경기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불안하죠, 김명훈 선수는? 네, 그렇습니다. 자, 빈집 아니고요. 저걸링 계속 굽혀놓고 있는 김명훈 선수. 자, 저걸링 컨트롤. 공격 갈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김명훈 선수가 이제 박찬호 선수가 공격으로 왔을 때 한번 놓쳤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예. 예. 오오 와요. 대규모 스커즈가 뒤쪽에서 예 와요. 공격 대신 자 타겟팅 방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예. 단순 컨트롤만으로 이별렛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 자신의 컨트롤 비난을 김명훈 마지막 크로스 뉴턴에서 얻어먹고 있는 김명훈 얻어먹고 있는 컨트롤해주고 있는 김명훈 아 컨트롤 좋은데 예, 좋은데 한 개 예 박찬수가 무탈리스크가 적어서 스커즈 생산하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무탈리스크가 줄게 됩니다. 이제 막 좀 깨스 막 볼만하니까 무탈리스크 숫자가 확 줄었어요. 야 진짜 그래도 컨트롤 좀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틸 수가 있었던 거지 뭐 싸웠던 건 다 지정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게 아니라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머리 숫자가 정도는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네. 박찬수 선수가 잡아내는 예, 잡아내는 그림이에요. 예. 김명훈 자 아. 만찬을 즐깁니다. 네 이거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요. 네. 자. 타이밍 제압당하면 김명훈은 갚아주는 거 다음 기회죠. 예. 야 이거 박찬수만 만나면은 김명훈 선수 잘 가지는 거. 예. 아, 뭐 예, 마지막 골! 던지기 1번 직전! 네, 무탈리스크가 똑같은 상황에서 스쿨즈가 한 분에 더 많은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글링 하나가 들어가 봅니다, 한들. 아쉽죠? 네, 뒤바뀌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훑어보고 나서 바로 사라지는 무탈리스크. 아쉬움을 지금 지지를 치지 못하는 것도 표현하고 있는 김병훈 선수! 지지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게임 오버! 예, 김병훈 선수. 아, 참 페이킹 매니아 입장에서는 이 박찬호 선수의 이런 활약까지 살아난다면 계속해서 희망의 빛을 살려갈 수 있는 건데 네. 네, 오늘 진짜 페이킹 매니아의 선수단 전원에게 우승포츠 안겨주네요. 네, 뭐 이제 2연승 가지고 이 챔피언십 박찬호 선수가 정말 감질나는 거 이 갈증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